사람이 사는 곳이 분명 맞긴 한데요. 야, 저 위에 봐봐. 어? 아, 이런 게 닫혀 있네요. 가게예요? 참 여러모로 궁금증만 남기는 그림 같은 집입니다. 아쉽지만은 그렇게 구경만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야,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래? 이쪽으로. 그렇게 다시 나서는 길. 뭔데? 발견했나 본데요? 너 못 다녀? 완전 이거 가지고 이건 진짜 제대로 해봤다. 와. 한 입에. 어쩌 어쩌. 빨리 가자. 가자. 자연인 다 됐네요. 거 참. 얼른 나와. 야, 오, 진짜 많다. 많기도 많네요. 그렇죠. 이런 곳 아니면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뻐라. 본업도 있게 한다는 산딸기입니다. 좋으냐? 아이고, 아니 근데 이번엔 길이 막혔나요? 허허,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도 먹통이랍니다. 집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쪽 밑에 집에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마지막 전기 있는 집에서. 결국은 이 골짜기에서 마지막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집으로 되돌아가 보는데요. 저기 실례합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한번 말씀 잠깐 여쭤보려고요. 예. 저희가 이쪽에 들어와서 전기 없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아, 요후에인데 요까지 전기가 끝이거든요.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여기서 한 1.7km 똑바로 가시면 돼요. 거기 저기 바르게이트 쪽. 예예예. 바르게이트 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차는 한잔 하세요. 예? 왔습니까? 아, 그냥 불쑥 찾아와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거는 직접. 예예, 농사 지금 오미자. 아, 오미자예요? 오미자 좋죠. 여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여기가 최고 오질 거예요. 태백산 천여단 바로 밑에요 여기가. 저쪽으로 가면 태백이고, 이쪽은 경북 봉화땅이고, 그래서 일기예보가 경북 것도 안 맞고 강원도 것도 안 맞아요. 사람 손길이 닿기 어려워 청정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다는 봉화 최고지 강시골. 워낙에 인적이 드문 터라 그 옛날 고생대 식물도 보이는 것이 마치 정글 밀림 속을 누비는 듯한데요. 그렇게 신비한 자연 풍경에 잠시 눈길을 둔 사이 어느덧 골짜기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먹자. 야야야야. 뭐라? 아니 이 녀석 낯선 일을 보고도 짖질 않네요. 숨었어요 약간. 이런 낯선 이의 방문이 저딴엔 오히려 이상한 모양입니다. 경계를 하죠? 대변인께 있으면 네. 누가 있다는 얘기 하나 혹시? 그르릉거리면서? 어, 그때 야, 아 저걸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빨래 건조대인데 빨래 건조대. 건조대. 아니 이건 전기 없이 사용하는 전등 아닌가요? 아 지난번에 그래. 봤어요. 그렇죠.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요. 어허, 이게 있는 걸 보니 전기가 없긴 한가 본데. 그런데 인기척에도 나와보는 이가 없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하하, 이렇게 멀리까지 왔건만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고, 뱀보다는 그 소리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삼각김밥.
또 삼겹살이야. 빵. 아, 빵 하나 사왔냐? 제가 정말 어느 빵 좋아하는지 아는데 정말 빵이 없었어요, 진짜로. 가만 보면 참 잔소리 잘해요.